round begins in 3, 2, 1, fight.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게이밍 모니터로 자리를 잡아가고 급격히 성장해 나가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AOC, 알파스캔. 대기업만큼 AS를 잘해주고 매번 출시하는 제품들의 퀄리티가 이미 인기가 많은 브랜드 제품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알파스캔 모니터 AOC24G2 게이밍 144 프리싱크 무결점 제품입니다. 현재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딱 디자인 보시게 되면 날카롭게 생기면서 그 게이밍 모니터라는 게 인식이 확 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뭔가 게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거기 뒤쪽을 보시게 되면 선정리가 가능하도록 기둥에 홈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게 되면 매번 선정리하는 게 진짜 골칫덩어리에다가 스트레스인데 저도 아직 선정리를 다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니터에서라도 선정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다 보니까 매우 매력적이네요. 다음은 게이밍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 게임을 PC 게임만 하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 4가 있고 스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황에 따라서 모바일 게임도 HDMI로 연결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DP 포트가 존재를 하고 HDMI가 두 개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VGA까지 연결이 가능하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뒤에 화면만 봐도 아시겠지만 베젤이 엄청나게 얇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면 베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울트라 네어로 보더라고 부르더라고요. 플라스틱 베젤 1.2mm, 블랙 매트리스 6.0mm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책상 위에는 많은 제품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모니터의 각도를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틸트, 틸팅, 다양한 각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방향들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도 하다 보니까 세로로 세워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죠. 그 소리는 메인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서브 모니터까지 그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니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패널은 여기 보시게 되면 카메라에서 약간 옆면에서 비치는 화면일 거예요. 그런데 엄청 잘 보이죠? IPS 패널을 적용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TN 패널, TN 패널은 당연히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요즘 나온 게 VA 패널이어가지고 IPS랑 유사한 그런 패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IPS 패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TN 패널이나 VA 패널, 솔직히 돈이 없어서 조금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자 이런 뜻에서 사용하는 거지 IPS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IPS를 구입할 것 같아요. 바로 이것처럼요. 이 내부 기능들을 설명하게 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1ms 응답 속도, 그 다음에 144Hz의 주사율, 이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AMD 프리싱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G-Sync 호환도 가능하죠. 이런 기능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잘림 그리고 왜곡 또는 지연되는 현상 없이 놀라운 경험을 제공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모니터에서 직접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사용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재차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게임 모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모드들을 통해서 내가 게임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게임에 좀 더 최적화된 화면으로 즐길 수 있도록 게임 모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스캔 모니터도 조준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 인플렉, 섀도우 컨트롤, 게임 컬러, 프레임 카운터, MBR, 거의 핵을 쓴 것처럼 이 모니터의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렙 찍고 게임을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다 게임을 조금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HDR 이펙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HDR 효과죠. 개인적으로 알파스캔 모니터가 마음에 들었던 게, 거짓말을 안 해요. HDR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HDR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제품들 보면 HDR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제품들 HDR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HDR을 흉내낼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대로 말해주다 보니까 막 대기업 이런 제품들보다 솔직히 정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타사 제품은 제대로 된 HDR 없고 대부분 HDR 이펙트, 알파스캔 모니터는
이펙트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넘어가죠. AOC 모니터에 특별히 적용된 기능이 있습니다. G메뉴 마우스로 OSD를 마우스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모니터에서 OSD 조작, 이 알파스캔 모니터가 나름 쉬운 편이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막 이거를 직접 조작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이 마우스를 통해가지고 OSD 설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게임을 즐길 때 게임에 최적화된 설정을 빨리빨리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현재 최저가가 한 20만원 후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44Hz 이걸로 게임을 경험을 해보면서 사용했다는 거, 그거 자체에 엄청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제가 원래 사용하던 그런 모니터 60Hz나 제대로 지원하나? 그러다가 144Hz를 딱 경험하게 되면 그냥 이거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면 OSD 설정하는 게 정말 귀찮거든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G메뉴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모드 지원하고 뭐 메인 모니터로 사용해도 손색 없고, 만약에 메인 모니터가 있다 그러면 서브 모니터로 구입해도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자, 게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뭐 사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노트북 아니면 다양한 기기랑 같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뭐 포트가 많다 보니까 뭐 기기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DP포트 HDMI 2개, VGA 이렇게 총 4개의 포트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 한 개로 PC, 비디오 게임, 막 여러 장비들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너무 편한 제품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솔직히 이런 제품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대기업 제품 말고 금액도 합리적이면서 품질도 매우 좋은 그런 모니터를 찾으시는 분들 고민 없이 이 제품 겟하셔도 될 것 같고, 알파스캔 자체가 이미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품이랑 크게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알파스캔 모니터 AOC G4 G2 게이밍 144 프리싱크 무결점 제품에 관한 리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지원하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이거 다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기능 엄청 많아요, 진짜. 끝이 없어요, 끝이. 지금 이렇게 리뷰하고 났는데 제가 나중에 또 리뷰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기능을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거 좋아요. 좋습니다. Thank you.